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당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완공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첫 번째, 이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과연 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일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무주택 세대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 체결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완공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을 할때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오피스텔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만이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에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